제가 살아오면서 평생 동안 제가 저를 이해 못하고 남한테 절대 이야기 안 하고 싶고 안 들키고 싶은 장면이 두 개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걸 도저히 저 혼자서 보려고 하니까 용기도 안 나고 아 제가 그렇게 아픈 아이인지 모르고 정말 30몇 년을 살았던 제가 이제 아픈 마음 이렇게 드러냈을 때 저와 같이 아픈 마음 느껴주시면서 많은 치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떤 걸 할까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거에서 50년 동안 저를 제일 힘들게 했다는 그 마음을 까발리기로 했어요. 거기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게 그리고 그 자식이 있는데 그 딸이 저를 너무 닮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. 그걸 쳐다보니까 그래서 다 까발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. 성 에너지를 요새 계속 이렇게 깨워주신다고 하셔서 저의 일을 다시 한번 나이 50이 다 됐지만 계속 이어서 하던 아니면 새로운 일을 찾던 저의 일을 다시 찾아보고자 해서 신청을 했고요. 지금 무척이나 떨립니다. 그리고 기대되기도 하고. 시험 받기 전에 되게 두렵고 떨리고 어떤 게 진행이 될까 엄청 궁금하고 했었는데 막상 받고 나니까 너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 또 아픈 소연이가 있다는 거를 더 자각하게 되고 인지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 아픈 저를 잘 보듬고 끌어안아서 아픈 마음 많이 인정해서 헤라 엄마처럼 세상에 치유를 선사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. 헤라 엄마랑 세션할 때 헤라 엄마가 막 팔 돌리실 때 우주 에너지 속에서 내가 막 빙글빙글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거대한 에너지 안에서 정말 제가 진짜 보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엄마한테 인정받아서 홀가분하고 편해요. 자유스러워졌어요. 자유스러워졌고 몸에서는 에너지가 나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머리도 좀 아프고 뭔가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고 이제는 자신 있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. 나 미움받은 이윤지다. 나 미움쓸 이윤지다. 나는 척기다! 랜전쇼나 다른 모든 세션을 볼 때마다 참 진짜 너무 아픈 게 그 어린 시절 그거 하나 허용을 못 받아서 지금 이렇게 몸은 다 어른이 되고 다 이렇게 성인이 됐는데 그 어린 시절 인정받지 못하고 다 버려진 마음 때문에 이렇게 다들 아파하면서 사는 게 참 그때마다 너무 가슴 아프고 애잔하고 짠하고 그런데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아이와 마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. 엄마 말씀에 따라 앞으로 저 성주의로 저 인정하면서 모든 마음 다 허용하고 인정하고 내 아픔이랑 수치도 다 끌어안고 갈 수 있도록 엄마 더 노력할게요. 끝까지 끌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헤라님 너무 감사하고요. 헤라님 짧게 헤라님 노래 한 곡 딱 불러드리겠습니다. 고맙소 고맙소 널 사랑하오 하나님 사랑합니다.